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이러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사랑 사람들 아무리 만나봐도 다시 또 다시 들어갔으면 내 짓만 하는지 안 할래 그만할래 내 사진 달리고 달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머리론 알겠는데 가슴이 왜 말을 안 듣니 heartbeat listen to my heartbeat Listen to my heartbeat. 이게 어서 어울려. Listen to my heartbeat. 예! Yeah! 2PM 장우영. 너 나와? 나와. 2PM 장우영. 안녕하세요. 아침잠이 모자란 고3 수험생입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부지런한 우리 엄마 때문이죠. 고3인 제 뒷바라지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집안의 왼수가 된 2PM의 우영 때문입니다. 2PM의 우영 때문입니다. 와~ 새벽 6시부터 울려 퍼지는 Listen to my heartbeat for you. Listen to my heartbeat for you. 이 소리에 Put your hand up. Put your hand up. 이 소리에 깨어본 적, 이 소리에 느닷없이 손이 올라가 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30개가 넘는 2PM 팬 사이트를 다 돌아다니며 우영이의 하루 스케줄과 활동 상황을 빠짐없이 다 체크하시고요. 우영이 앨범이 나올 때마다 한 장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십 장씩 구입한 게 지금까지 총 300장이나 총 300장이나 우영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을 따로 모아 무한 반복하시며 오로지 우영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시죠. 고3인 저의 아침밥 없습니다. 고3인 저의 두뇌 회전을 위한 영양간식 한번 먹어본 게 소원이에요. 엄마의 가장 큰 걱정은 오로지 우영이의 건강과 행복뿐이죠. 이렇게 사랑도 못 받아 서러운데 수시로 우영과의 비교를 하실 땐 진짜 비교까지? 어쩜 너 그렇게 못생겼니? 우영이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영이처럼 몸짱인 것도 아니고 나는 우영이만 한 게 없어요. 우영인지 우엉인지 진짜 한번 만나면 한 판 뜨고 싶습니다. 수시로 해외 출장 다니는 아빠도 집에 오실 때마다 아따 그만 자랑 자랑해라 그래 좋나 우엉인지 우엉인지처럼 내가 확 죽여버린다 마 오죽하면 제가 엄마한테 우영이를 포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엄마는 우영이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셨고 저는 중하위권을 흔들고 있죠. 이거 엄마 핑계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부를 못하는데 글쎄요 엄마 고3 아들한테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사연을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아침부터의 어떤 어머님의 일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일어나면 바로 앞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예. 동영상 막 활동한 거 사람들이 막 찍찍이라고 한 3주간 연락을 끊어봐요. 본인이 보기에 또 우영이 사실 멋있거든요. 우리가 봐도 이렇게 하루 종일 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매력이 있긴 한데 공부할 때는 엄마가 뭐 음악 같은 거는 좀 평소에는 하도 틀어놔요. 2PM 순위 올라가야 된다고 막 순위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 틀어놓는 거구나. 엄마가 좀 그렇게 서운하기도 한데 엄마가 많이 관심을 가져줘갖고 옆에서 계속 챙겨주고 그러면 지금 중하위권이라고 그랬나요? 중하위권 아닌데요. 그럼 중상위권인가요? 중은 딱 중. 솔직하지요. 그냥 뭐 중상이라도 될 건데. 그럼 딱 중이요. 상위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면. 엄마가 그러지 않을 걸 알고 있대요. 엄마가 그러지 엄마와 아들은 서로 그러지 않을 걸 알고 있대요. 네. 모자지간의 신뢰가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어요. 서로 그러지 않을 걸 알고.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수지 좋아해요.
수지. 수지. 수지랑 우영이랑 결혼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그래도 수지의 행복을 위해서 뭐 우영 씨를 이렇게 좀 좋아해 줄 수 있잖아.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한다면. 엄마가요? 아니 뭐야, 엄마가 왜 결혼해요? 네, 수지랑 너 주인권 아니지, 너 하위권이지. 마이크를 이렇게 보고 딱 중에, 딱 중에. 딱 중에. 아, 그럼 엄마랑 한번 만나면 그럴까요? 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거부터 확인할게요. 아, 아들은 여기 동안이시다. 예, 아들은 중위권이라는데 하이에 중이에요. 5등 안에는 돌았었거든요. 잘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챙겨줘도 있다는 거야? 아니요, 지 실력이 부족해서 저, 지 실력이 부족해서 저런 거지. 서로는 서로를 잘 알고 예. 있어요. 우영이 뭐 전반적인 스케줄 아시는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2월 8일 날 이제 프랑스 뮤직뱅크 녹화하고 왔거든요. 아. 그리고 11일 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15일 날 팬사인회 하나 있고 예. 17일 날 태국에 하이터치에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 가고 18일 일요일 날 또 태국 콘서트 있어요. 아들 하루 일과는 아세요? 아니 얘는 7시 안 돼서 학교 가고 야자하고 11시, 12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모르죠. 저절로 큰 거야?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찍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우영 군의 버릇이 있습니까? 무대에서 버릇이라든가. 이게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고. 아들의 버릇. 우영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지. 춤도 너무 잘 춰요. 예. 느낌 있게. 예. 느낌 있게. 투피엠 하트비트가 나갔어요. 하트비트. 네. 하트비트가. 그거 보고 이제 막 그때 좋아하게 됐는데. 아, 조금만 불러줄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워낙 음정, 박치, 몸치.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엄마,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면 좀 잘 부를 거 아니에요? 진짜 못 불러요. 진짜 못 불러요. 예? 진짜. 에이, 엄마한테. 이러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사랑 사람들 아무리 만나봐도, 다시, 또다시, 들어갔으면 내 니승만 나는지, 안 할래, 그만할래. 내 사진 달리고 달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머리론 알겠는데 가슴이 왜 말을 안 듣니. 가슴이 왜 말을 안 듣니. 핫빛 listen to my heartbeat. Listen to my heartbeat. 이게 어서 어울려. Listen to my heartbeat. 예! Yeah.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군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네. 딸이에요? 어, 딸이에요. 따님 원래 그 정도 나이 때가 우영이나 뭐 다른 멤버들을 그렇지. 막 이렇게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인디 음악. 그래.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애 딸을 데리고 콘서트로 서울이고 부산이고 다 데리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2PM 우영이를 안 좋아할 수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진짜. 근데 가끔 막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가지고 지금 빨리 오래요. 지금 사인회를 왔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수업 째고 오라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아, 지금 2PM이 와가지고 사인회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생이니까 뭐 수업 하루 정도 막. 어머니, 우영군 정말 좋아요? 좋죠. 정말 팬으로서 우영군 좋아요? 아, 좋아하죠. 우영군 좋아요? 아, 좋아하죠. 우영군을 큰 소리 불러보세요. 우영아, 우영군. 우영 씨. 아니 우영아, 우영, 우영 씨. 마지막. 우영아. 마지막. 우영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되면 예. 예 진짜 이렇게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예. 대신 어머님과 직접 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화를 시작을.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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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러분 좀 기구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영군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우영군의 정말 열렬한 팬 어머님 한 분이 이곳에 나오셨는데. 네. 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픈데 없죠? 아픈데 없죠? 야, 너 괜찮니? 아빠가 형 만나면 죽인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데.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본인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드님과 또 아버님과 좋은 가정을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컴퓨터만 맨날 가지 말고 많이 움직여서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진짜 효자인 게 사실 엄마가 우영이한테 빠져있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엄마의 건강을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올리고 함께 출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지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보고 있을 테니까. 수지 동갑이니까. 수지야, 수지야. 좋아, 그렇지, 그래야지. 경상도 사나이 그 매력은 한번 발산하세요. 수지야, 많이 좋아한대. 자, 정말 집안이 문제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그 우울증이나 그런 게 올 수 있는 나이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잘 해소하는 것 같아서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재민 씨.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간 도가 지금 넘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그거 수위만 조절하면? 뭐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네, 전 이거 너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큰 문제야. 네, 2PM이 너무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그 활동을 다 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생긴 문제잖아요. 예, 예. 어머니, 부활은 어떠세요? 오늘로써 현호군이 5승을 달성했어요. 두 번째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나올지. 분위기로 봐서 될 것 같은 분인데요. 의외로 또 승자가 나올지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2PM 자고요.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보여주세요. 아유, 끝자리 끝자리부터. 자, 이거 121표인데 오! 123이면 이겨. 짠짠짠짠. 많이 누르네. 113, 123. 설마